한 상담사를 읽었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은 중소형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된 지금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고민 끝에 상담을 요청합니다. 저희 남편은 가난한 집안의 외아들로 태어났고 어머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 사셨고 본인이 장성에서도 돈을 벌어본 일이 없을 뿐더러 돈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지 않은 채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책을 있는 대로 사고 사례비는 그날로 닿습니다. 돈이 있으면 또 무엇을 살까 늘 불안합니다. 그래도 거기까지는 참겠는데 교회 헌금만 있으면 교인들을 설득하여 차도 몇 번씩 바꾸고 교회 기물도 필요 이상 사드립니다. 처음에는 교인들이 말이 없었는데 지금은 목사님이 돈을 잘못 쓴다고 불평합니다. 저는 교인 보기가 창피하여 부부싸움도 심하게 합니다. 저희 가정 경제는 엉망진창이고 남편에 대한 신뢰가 안 되고 아이들도 돈에 대한 원망이 많습니다. 예. 한 사람이 돈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려면 최소한 20년의 철저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어느 통계학자가 썼다고 해요. 돈의 많고 적음보다 사용에 더 의미가 있겠지요. 그 돈 자체는 종이에 불과하지만 돈 뒤에 누가 있어서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따라 거룩한 돈, 부정한 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가진 만큼 통제 능력을 훈련받아야 하며 이것은 외적 훈련이라기보다 내적 신앙과 삶의 태도가 먼저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 데이비드 코퍼필드라는 이 소설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20만 원 벌어서 19만 5천 원을 쓰고 살면 너무 행복하고 20만 원 벌어서 20만 5천 원을 쓰고 살면 비참하다고 합니다. 쓰고 남으면 행복하고 더 쓰면 너무 비참하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물질을 잘 다스리고 정복하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의 훈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시고 돈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돈으로 이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좀 더 녹도 쓸 줄 아는 영원한 곳에 쌓을 것입니다. 돈의 질서는 영적인 것이며 그 과정과 결과도 그래서 모두 영적입니다. 음란하고 악한 돌탕과 회개하지 않는 집탕의 한가운데는 바로 이런 재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16장부터 주님은 재물의 문제를 말씀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어요. 첫째로 이제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절, 7절까지 비유가 나오고 설명이 나오고 해야 할 일을 알려줍니다. 1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들린지라.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그 재산과 소유 전체를 관리하도록 위탁받은 특별한 종입니다. 청지기 직분의 중요한 본질은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라는 점입니다. 언제든지 주인의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직분이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그의 일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수반됨을 의식하며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내 것인 마냥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우리도 주어진 시간, 재물, 감정, 친구, 자녀, 배우자, 건강 등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지 못하고 내 것인 줄 알고 허비하면 똑같이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2절, 3절입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한테 들은 말이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벼랑 간 생계수단을 잃게 된 청지기는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깊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을 잘못했다고 해고당하는 판에 다른 사람들이 청지기로 채용할 리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걱정이 됩니다. 자,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자존심이 세니까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거 딱 누구 이야기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집에 누구 한 사람 있어요, 그죠? 네. 4절서부터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 내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입니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써라. 또 다른 이에게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밀백석이니이다.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써라 하였는지라. 주인 돈으로 마구 인심을 쓰면서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상당한 금액을 탕감하여 줍니다. 기름 100마를 반으로 줄였는데 이것은 3년 정도의 품삯이고, 밀백석을 80석으로 줄인 것은 이제 8년 정도의 품삯에 해당을 합니다. 엄청난 탕감을 베풀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그에 대해 너무나 고마워했겠지요. 청지기 한마디로 자기에게 아직 시간과 고난이 있을 때, 일자리를 잃게 될 때를 대비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제 호의를 얻을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은 것입니다.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주인의 재산을 낭비해서 해고하는 마당에 더 나아가 온갖 불의한 방법으로 주인의 재산에 더욱 큰 손실을 남기고 오직 자신만 살아남은 부도덕한 청지기를 보고 주인이 지혜롭다고 칭찬을 합니다. 이 부분이 너무 어렵죠, 그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해석이 난해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건 누가복음에만 있는 본문이에요. 갑자기 여러분들 복잡해질 것입니다. 어쨌든 어떻게 이 청지기를 칭찬할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이 청지기의 방법 자체가 옳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부르셨어요. 이 비유에서 주인의 칭찬 대상이 된 지혜로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훈계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했을 때 바로 그 지혜와 동일합니다. 즉 이 청지기의 지혜로운 것은 뱀처럼 간교하게 지혜롭다는 뜻이지만, 자신을 생존을 위하여 현실적인 지혜로 장래를 예비했다는 점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칭찬한 것은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빛의 아들들보다 세상 사람이 더 지혜롭다는 것은 핵심이 도덕적인 것이 아니고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도 딱 부도가 나면 다다다다 시간을 아끼면서 그렇게 사람을 사귀어두는데, 영적인 사람인 너희도 세 마실 때를 대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를 사귀어놔야 하는데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어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예비를 하지 않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저 어려움이 닥쳤어도 우린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뭐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빛의 아들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근데 불의의 재물로 왜 친구를 사귀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의 재물은 다 불의의 재물인가요? 이상하죠? 재물은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에 재물 자체가 불의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신자와 불신자에게 재물은 정말로 불의한 것입니다. 재물이 있는 그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재물 때문에 우리는 있어도 갈등하고 없어도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면 갈등이 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재물이 없어질 때가 온다고 하죠.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두고 떠납니다. 단지 이 세상 살 때만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두고 떠날 그 재물을 나누면서 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마치 영원히 내 것인 양 움켜쥐고 있으면 이게 불의한 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불의한 재물일지라도 이 땅에서 내게 있는 재물을 나누며 친구를 만들어 놓으면 영원한 처소인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의한 재물을 써서 정말 영원한 처소에 들어간다면 이게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그 재물은 부정할 수도 있지만 구원의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전도하라는 것이죠. 재물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불의한 재물로 전도하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고 제일 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목자 모임에 들어갔더니 므낫세가 왕이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렇게 이제 그 쇠사슬로 끌려갔다가 이제 회개를 했다 그러니까 이 목자님께서 나는 므낫세가 되고 싶습니다. 정주영 씨처럼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한 번에 딱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 아직까지는 세상에 돈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평원직의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 이번에 이건희 회장 기사 보셨죠? 어떠셨어요? 아니 돈이 있으면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한 번은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차피 천국에 갈 건데 그때 딱 망하면 뭐 회개하면 되죠 뭐. 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이건희 회장은 회개를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한 사건이 아무리 있어도 회개를 안 하는 것을 보면 아 우리 목자님이 더 나은 것이 아닌가요? 아닌가요? 그랬더니 낫죠. 그래도 저는 누가 돈을 준다고 하면 넘어가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또 아니 그래서 하나님 집사님께 돈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돈이 있다고 해서 술과 유흥비로 쓰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음란 쪽은 누가 시켜주면 하겠지만 내 돈으로는 안 해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실 것 같네요. 사명자로 살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돈을 주세요. 돈은 맡길 만한 자에게 돈을 맡기시지 청지기 마인드가 없는데 돈을 주시면 그 사람은 망해요. 그래서 망하니까 집사님한테 돈을 안 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대로 구원 받으시는 것이 제일 복된 거예요. 이러면서 나눔을 한 분들이 목자님도 아니고 마을지기님과 평원지기님의 나눔이었어요. 예. 우리에게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정죄감 느끼지 말고 목장에서 할 말 다 하세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해고와 실직 상태에서 땅을 파자님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러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해야 불의한 재물로 지금 친구를 사귄다고 했습니다. 예, 작은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신실한 청지기입니다.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경고와 약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 내게 있어서 작은 것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다는 것은 돈 벌기 위해서 충성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재물을 사용하라 사는 일에 신실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영원한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맡은 것으로 생각해서 남을 위해서 바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 자체를 대단한 것이라 하지 않으시고 작은 것으로 보십니다. 근데 이 작은 재물을 사용하는 일에 신실하지 못하면 어떻게 큰 것, 영원한 것에 충성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재물이 작아 보입니까? 커 보입니까? 돈이 커 보입니까? 하나님이 커 보입니까? 11절이에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예. 불의한 재물을 모으고 있으면 불충한 것이고 나누면 충성된 거라고 그래요. 주님이 재물을 나누면 참된 것으로 맡겨주신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누면요 가난해질 것 같은데 반대로 하나님이 부요케 해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남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마치 우리 자신의 것처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남의 것에 충성해라. 그래야 너희의 것, 내 것. 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 세상의 것은 9절에 불의한 것이라고 해요. 10절에 작은 것이라고 해요. 12절에 남의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10절에 큰 것이고 11절에 참된 것이고 12절에 너희의 것, 내 것이라고 하십니다. 언어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주시기 위해서 잠시 나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나를 시험하시라고
시험하시려고 잠시 나에게 남의 것, 작은 것, 불의한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남의 것, 작은 것, 불의한 것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잠시 맡겨진 남의 것, 작은 것, 불의한 것에 목숨을 걸고 모든 정신이 팔립니다. 그래서 남의 것, 작은 것, 불의한 것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반복하는 이유를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승진, 합격, 불합격, 뭐 실직, 쾌락, 모든 중독, 작은 것, 큰 것,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뭐 대단한 뭐 대통령이 될지라도 노동을 할지라도 모두 작은 것이고 남의 것인데 모두 목숨 걸고 올인을 합니다. 작은 것을 주시는 이유는 큰 것을 주시기 위함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 참된 것, 진정한 내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작은 것을 잠시 맡기시면서 테스트하신다고요. 나눔이에요. 이전 회사 나오면서 주식을 파니 목돈이 생겼다. 근데 어제 인터넷으로 11조를 냈는데 전송 버튼을 누르는 내 손이 떨렸다. 전송 후 큐티책을 펼치니 네가 드린 제사를 하나도 안 받겠다는 말씀이었다. 지금껏 11조를 가지고 타협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야 만약 오늘 이게 액수가 좀 크니까 떨렸는데 0이 여기 하나 더 붙으면 어떻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랬더니 초은지기님이 갈등 자체가 믿음이다. 당연히 해야 함은 알지만 한편으로 내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내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11조 신앙이 정말 중요한데 저는 은퇴할 때가 돼서 그런지 아직도 11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나눔을 또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매 시간마다 테스트를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잘해주는 사람, 편하게 해주는 사람, 돈 많이 주는 사람이 너무 좋으시죠? 좋으시죠? 이런 사람을 어떻게 남의 것으로 여길 수가 있겠어요? 예? 자, 남편이 하와이 다녀올까? 옷 사줄까? 하는 남편을 어떻게 남의 것으로 여기겠어요? 또 어머니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오늘 하루 종일 공부만 했습니다. 이런 자녀를 보면서 저건 내 자식이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저건 남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이렇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공부도 못하고 대책 없는 자녀는 남의 것이야. 저거는 내 것이 아니야. 이런 말이 쉽게 나오죠. 그러니까 신학교나 가라. 이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예요. 남편도 다 망하면 신학교나 가요. 거기 보니 망한 사람 집합소야. 가서 자 빌어먹자니 부끄러우니까 가서 목사나 하면 좋겠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신학교는 망하지 않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어떻게 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건이 없이 남의 것, 작은 것, 불의한 것을 즉 누리는 것들을 내 힘으로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사건이 없으면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 참된 것, 큰 것, 진정한 내 것을 위해서 애쓸 일, 힘쓸 일이 전혀 없겠죠. 부부간에도 혼자도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이나 인간관계가 있어야지 배우자가 먼저 갔을 경우 아무것도 혼자 못한다면 남의 것 붙들고 있다가 상실감으로 외롭고 죽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부부는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핸드폰도 하나 가지고 쓴다는 거예요. 둘이. 두 부부가 하나 가지고 쓰고 언제나 취미생활도 같이 하고 그게 너무 부러워 보이십니까? 그러다가 한 사람이 먼저 가면 어떻게 해요? 그 저기 전부 다 거기에 남편의 친구가 내 친구인데 그 다음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의 친구 내가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만나요. 자 따로 혼자 혼자 따로 지금부터 그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따로 혼자 혼자 따로 알아들었어요? 우리들 교회는 목장이 있어서 최고의 예비를 한다고 봅니다. 내가 그랬기 때문이에요. 저는 나가지 못하게 했지만은 남편이 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목장을 나간 것이 저에게는 혼자 잘 수 있는 최고의 준비였습니다. 참된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작은 것, 남의 것, 불의한 것을 붙잡고 살다가 아니라고 하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돈으로 산 친구에게 충성을 했는데 내 돈이 없어지면 친구들은 다 떠나갑니다. 그 목숨을 바친 친구가 다 어디 갔나요? 까짜 아닙니까? 재물이 남의 것으로 밝혀지기 전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진짜 주인에게 충성하는지 알아보는 시금석입니다. 진짜 주인 하나님이죠. 작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즉 돈이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지금 이 모든 이야기가 안 들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것을 내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청지기가 주인 것을 낭비한 것보다 훨씬 더 중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서 미래를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것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가난으로 고통받고 옥에 갇혀 고통받는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곧 나에 대해서 행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신실한 청지기인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내가 가진 재물이 남의 것, 작은 것, 불의한 것으로 여겨집니까? 남의 것인데 많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잖아요. 영원한 것을 예비하기 위해 친구를 사귀는 것이 목장 예배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예. 정말 저는 목장이 있어서 진짜 우리 남편 장례식도 정말 잘 치렀어요. 예. 진짜 목장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예. 어떤 목장님이 세곡동 아파트 장기 전세 한 집 뽑는데 23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어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제가 어떻게 강남구 구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봐도 참 구속사다. 내가 내 힘으로 강남에 입성하고자 할 때 할 수가 없었다. 요즘 경제적인 것 때문에 애를 안 낳았는데 오히려 저는 먹고 살 것도 없이 마이너스로 가서 애를 셋이나 낳았다. 그것도 아들을 셋이나 낳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세 자녀가 강남으로 가는 길을 뚫었다. 세 자녀 때문에 된 거예요. 예, 그것도 그냥 아들이 셋이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놀랍다.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가락지를 껴주고 옷을 입혀주고 송아지를 잡아주시는 게 세곡동으로 이사를 시켜주는 것 같은 돌탕에 감격을 느낀다. 이분이 신학을 했어요. 사학을 하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져야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아주 멀어졌다. 그렇게 망하고 사역자가 다시 평신도로 걷는 게 사실 돌탕처럼 주염열매도 없는 상황이었다. 다 내려놓고 우리들 꽤 성도로 붙어만 가니까 가락지를 끼워주고 인장반지를 끼워주신 아버지를 만난 것이다. 왜 세곡동으로 주셨을까? 교회에서 더 헌신해야 하지 않겠다. 가정사역을 잘해야겠다 싶었다. 정말 이 말 지키시기 바래요. 이 부부가 치열함을 넘어서 무자비하게 싸우는 부부거든요. 붙어만 있었더니 정말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신 것 같은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열심히 싸우는 아버지 폭력이 난무하고 그냥 무차별이 폭력을 난무하는데 이 부부를 보면요. 이 아이돌 스타 같아요. 외모에 속으면 안 돼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폭력은 오늘로 근절. 여러분 이렇게 폭력을 행해도 그렇게 없이 살아도 그렇게 그냥 치열하게 무자비하게 싸워도 붙어있으니까 세곡동 아파트가 생겼잖아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다 싸우는 부분은 뭐가 다 생겨요. 안 싸우는 부분은 말 없이 있다가 헤어지더만요. 예, 뭐든지 육탄전을 벌이는 부부가 최고. 예. 자, 그래서 그런데 목자님이 지금 너무 좋아서 이 세곡동 아파트를 남의 것으로 여길 수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자, 세 번째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13절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다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한쪽이 기울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까? 자, 어느 쪽에 시간과 감정을 쏟고 있습니까? 그런데 재물이 감히 하나님과 경쟁관계에 있습니다. 그만큼 재물의 힘이 막강합니다. 대등한 관계에서 재물이 하나님과 같은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시며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으로 두 주인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겉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도 우리가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숭배의 대상으로까지 격상된 돈을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남의 것, 작은 것, 불의한 것으로 여기면 삶이 자유한데 그것을 내 것, 영원한 것, 큰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돈에 매일 매이고 속상하고 마음이 지옥입니다. 손해를 보고 돈 때문에 힘든 상황이 와도 우리가 정직하고 참고 포기하면 그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 큰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충성이나 불의함이나 각각 성장하는 속성을 가졌어요. 충성된 자는 더 충성하고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해집니다. 가만히 놔두면 우리의 충성과 불의는 더 커지게 마련이므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재물과 하나님 중에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까? 14절, 15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를 듣고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고 했어요. 왜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말씀을 비웃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한쪽에서는 마구 눈물이 흐르는 거 은혜를 받는데 한쪽에서는 웃기고 있네. 차비도 없으면서 어떻게 교회를 가냐? 돈이 다라니까 하면서 비웃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 성경 박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사랑해서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고 십일조도 못하는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철저하게 십일조도 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았어요. 십일조 한 만큼 내가 높임을 받고 하나님 섬긴 것만큼 내가 올라가는 것이라고 문자적으로 생각하기에 가진 것 없고 되는 것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죄 지어서 그렇다고 제대로 못 살아서 그렇다고 마땅히 무시를 합니다. 이렇게 겉보기에 경건하고 율법을 다 지키고 그 아는 것으로 정죄하는 사람일수록 성경은 그렇게 좋아하면서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들은 돈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으면 믿음 없다고 볼까 봐 교회에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돈 밝히는 사람 너무 싫어. 나는 돈을 초계같이 보잖아. 이러는 사람일수록 돈을 너무 좋아합니다. 드러내놓고 저는 돈을 너무 좋아해요. 어쩌죠? 하는 사람은 차라리 자유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마음을 보시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너무 사랑하니까 어떤 사람이 5만 원인 줄 알고 5만 원인 줄 알고 실수로 헌금을 500만 원을 하고 본전이 너무 아까워서 교회를 내가 가봐야 되겠다. 500만 원이치 다녀야지. 그러다가 장로까지 되었다고 해요. 인간이 100% 죄인인데 이렇게 스스로 옳다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 매력이 없어요. 항상 옳은 말하고 내가 구제의 헌금에 절제에 늘 참으며 하라는 것 안 한 적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완전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목장에서 힘든 사람, 안 되는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지겹고 또 고난이 별로 없어도 무시를 하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야 하나 속으로 짜증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교회에서 성경을 보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하냐고 이렇게 모두 말씀 나눔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너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불쌍하지만 나와는 다른 사람들이라 여기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알러지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고상한 영어로 영치라고 합니다. 음치가 아니고.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대접을 받게 되는 사람이 바리새인인 것. 돈을 가지고 있으니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회사도 잘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만 입고 자식들도 고액가위를 시켜가지고 좋은 대학 가면서 인정받으니까 내가 원래 잘해서 이렇게 옳다 소리를 듣네 하면서 스스로 속습니다. 이 땅에서 너무나 대접과 칭찬을 받기 때문에 자기가 대접받는 게 돈 때문이라는 것을 자기도 속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배려는 항상 나의 부족함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소리 높여 외칠수록 부부관계, 자녀관계가 다 깨집니다. 자녀에게 아무리 이 아버지는 왕년에 도서관 집하고 도서관과 집하고 학교만 왔다 갔다 했다고 내가 지각은 지자도 모르고
부모님 속을 썩혀드린 일이 한 번도 없단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꼭 나 같으네요. 예. 어려서는 아버지가 제일인 줄 알겠죠. 하지만 조금만 머리가 커도 부모가 조금만 실수를 해도 그 가정은 신뢰가 완전히 깨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잠언에서 내 아들을 하면서 르호보암에게 음녀가 허리는 곳에 가지 말라고 당부에 당부를 했지만 아버지가 돼가지고 스스로 음녀와 같이 가는 정도가 아니고 천명을 데리고 살았기 때문에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죽자마자 이스라엘 왕국을 두 쪽을 내어 망쳐버립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도 항상 솔직한 것이 제일입니다. 나는 꼴찌였는데 네가 40등이나 하니까 나보다 엄청났다 얘. 나는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얘.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제일입니다. 운동도 못하고 나는 그냥 나보다 네가 100번 낫다. 야심으로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지만 남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진심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100% 죄인인데 누가 감히 스스로 옳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채워져 있으니 절대 스스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영치입니다. 이렇게 24시간 부대끼고 사는데 믿음 없는 게 불신이잖아요. 이게 바로 불신 결혼입니다. 가치관이 안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이 통하지 않고 가치관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게 이게 불신 결혼이에요. 스스로 옳다는 사람은 뭐라고요? 오늘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매력이 없어요. 이럴수록 겉으로는 율법적이에요. 근데 그 속에는 극심한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죠.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매력이 없습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에서 그 이유를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은 이 땅에서 대접받습니다. 돈 가지면 대접받기 때문에 돈이 대단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정직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대단하시다는 고백이 이제 나와야 되겠죠. 오늘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서 우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최고봉은 돈을 좋아하는 걸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딱 돈 때문에 부모 자식이 갈라지고 칼부림이 납니다. 이 돈하고 하나님하고 똑같은 자리에 놓기 때문에 돈 좋아하는 것을 회개해야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면 속상과 온통한 모든 마지막에 돈이 있습니다. 수능 못 볼까 봐 걱정하는 것도 성공해서 나를 먹여 살리지 못할까 봐 20년 전부터 지금 속상한 겁니다. 거기다 돈이 있어요. 내가 돈 좋아하는 거 알아야 돼요. 돈을 내려놓게 되면 진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는 나를 회개시키소서하고 똑같은 언어. 예. 목자님,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돌탕 집탕하면서 목자님들은 자녀가 서울대 들어가는 게 나은가요? 성령 받은 게 나은가요? 적용해 보라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돈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목자님들이 이렇게 나눔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는 이미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서울대 가는 게 좋습니다. 또 다른 저기 목자님도 우리 겨울 수련회 때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딱 고3인데 서울대 갔으면 좋겠어요. 또 애들이 지금 대학생들인데 재학에 들어와서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서울대보다 성령 받는 게 낫네요. 우리는 딸이 둘인데요. 여자니까 결혼하면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되어야 할 텐데 만약 서울대 나와서 부모 알기를 흑살이 껍데기로 알면 안 될 것 같아서 성령 받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분도 성령 받는 게 나을 것 같아. 어제 목장을 했는데 한 분은 연대 한 분은 서울대를 나오셨대. 이분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이분의 목자라니 이게 성령 받지 않으면 될 일입니까? 성령 받는데 한 표. 또 한 분은 서울대 가려고 불구덩이 속에 뛰어드느니 성령 받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 이분은 또 성령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으면 세상 복도 다 알아서 주실 거니까요. 또 한 분은 자기도 성령 받는 게 나은데 애들이 고3 되면 장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번 고생해 보니까 성령으로 함께 이겼는데 그 성령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자님들이 이렇게 나눔을 했는데 평원직이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여긴 성령 받는 얘기는 다 빠지고 서울대 가고 그냥 우리들 꽤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걸 어떻게 싹 비껴가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초원직이님은 또 이러는 거예요. 저는 아들 삼형제가 서울대를 다니는 친구라도 사귈 수 있게 학교 앞에서 하숙집을 운영할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우리 아이들 울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여기에 평원직이 초원직의 나눔이 대박이었습니다. 예, 날이 갈수록 올라갈수록 욕심이 충천하시네요. 자,
지난 주일에 처남 추모 예배로 제주도에 가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복이 있도다 이 주일 말씀으로 이제 해서 너무나 말씀 은혜롭게 이제 예배를 끝내고 마지막에 아내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해서 사람들도 울고 예배 자체를 은혜 받고 이제 나와서 공항으로 가는데 자기가 구두축이 나가가지고 다 떨어졌다는 거. 그래서 이제 갈 수가 없어서 와이프 카드로 운동화를 샀대. 29,000원짜리 하나를 샀는데 너무너무너무 욕을 해대고 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집에 경제생활이 집세 130만 원, 아들 학원비 200만 원, 그래서 매달 기본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직장으로 옮겨가지고 월급이 좀 줄고 이빨도 고치고 하니 집에 갖다 주는 돈이 없기는 없대. 먹고 사는 게 힘든 것 같다. 그러니까 아내가 저한테 목자를 내려놓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목자를 내려놓고 주일 목장 가라고. 그러니까 초원지기님이 아니 금액에 맞춰서 살아야 되잖아요. 아들한테 웬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아니 삼수하는데 월세 먹고 사는 거 내더라도 아들 200만 원 나가는 거 줄일 수 없을까요? 성룡보다 서울대 가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야단을 치고 온 모건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제 처방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200만 원 주고 아들 과외시키면서 아버지 29,000원짜리 운동 하나 사주고 이렇게 욕을 하고 싸울 수가 있어요? 그것도 목자 가정이. 예, 이분요, 예, 재벌들이 자기 아들 끼고 도는 것보다 이건 프로테이지가 훨씬 높은 거예요. 제가 시그널이라는 무슨 드라마가 너무 작년에 유행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한번 봤어요, 좀. 그랬더니 모든 드라마가 잘 되는 데는 하여튼 우리도 가족 우상이지만 자녀 우상이지만 전부 다 재벌들도 아들이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살인을 해서라도 자녀를 지켜. 검찰 총수도 다 자녀를 지켜. 그러니까 자녀 우상이야. 들키지만 않으면 살인을 다밥 먹듯이 해. 예, 우리도 그런데 세상은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재벌이 자식 끼고 도는 것보다 여기 2,300만 원 가지고 아들한테 200만 원 쓰는 게 재벌보다 더 쓰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저희 먹어서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 합니다. 예, 자, 적용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비웃으니까 말씀이 하나도 안 깨달아지니까 적용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네 번째, 말씀만이 재물을 이길 수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러니까 내게 다가오는 한 획의 말씀,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16절을 보니까 복음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침입이라는 공격적인 단어를 쓰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값이 치러져야 되는 거예요. 침입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우아하게 윤리와 도덕으로 들어가는 하늘나라가 아닌 거예요.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쉽다고 하십니다. 내가 이 말씀의 한 획, 톡시 하나를 멸시하지 않고 붙들고 가는 것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차라리 천지가 없어지면 없어졌지 결코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서 명령과 약속을 찾고 그것을 믿으며 걸어가는 것이 어떤 응답보다 큰 것이 그것입니다. 재물의 문제는 천지보다 율법의 한 획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어야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큽니까? 천지가 큽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만이 재물의 문제를 이길 수가 있고 영원한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도 말씀으로 붙드는데 여러분들의 재물을 못 붙들겠습니까? 그러니까 18절입니다.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러고 18절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돈을 좋아하니까 결국 간음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계속 돌탕보다 집탕에 대해 관심 있는 거예요. 여기도 불의한 청지기보다는 모든 것을 갖춘 바리새인에게 하나님은 초점이 있는 거예요. 다음에도 부자보다는 나사로보다는 부자들이 마음이 말씀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혼 안 되고 불신 결혼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김양재 목사가 전매 특허 낸게 아니라 율법의 근간이 가정 용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여자의 신분이 너무 미쳐냈기 때문에 이혼 증서 없이는 쫓겨나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준 것은 그건 사랑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 제도를 악용합니다. 밤만 태워도 이혼 증서를 줘서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다른 여자를 얻어들이고 이혼 증서로 핑계를 딱 댑니다. 사람들에게 스스로 옳게 여기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면서 이혼 증서 한 장으로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를 드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혼 증서 문제가 아니라 재혼도 가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자리에 돈이 있게 되니까 아까 음란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용해 보세요. 말씀으로 재물을 이긴 경험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음란을 이기고 가정을 중수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게 제 본문이에요. 자기를 높이고 스스로 옳다 여기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는 거라 그랬습니다. 미워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제가 딱 바리새인입니다. 이 돈을 좋아해서 모범생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은 것처럼 제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으면 이 가난한 집딸을 피아노를 그냥 다 가르쳐 줬겠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렇게 행세할 수 있었던 것은 돈이 있었기 때문이죠. 나가서 피아노 가르쳐서 돈 벌 수 있지만 그까지 돈 안 벌어도 되니까 걸레질이나 하고 있어라 이러니까 결국 돈이 세력인 거예요. 저를 택하셔서 제가 순종을 했지만 지나고 나서 생각할 때 시댁이 내가 가난해도 순종했을 것인가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순종했다고 생각했겠죠. 저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거절을 못하고 언제나 인정받아야 되니까 너무나 비굴한 순종을 했어요. 결혼 전쟁에서 살기가 힘들지만은 내가 잘났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는 나를 회개시키소서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돈 좋아하는 걸 알았어요. 돈 많은 집에 시집가서 돈 좋아하는 나를 객관적으로 봐야 하는데 거기서 내가 똑똑하고 뭐 학벌 좋고 예쁘고 믿음 좋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어떻게 그 시집살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과정에서 제일 문제는 돈 좋아하는 걸 알아야 돼요. 모든 문제의 끝에 오늘 돈이 있다고 그랬어요. 돈 좋아하는 걸, 돈을 내려놓게 되면 진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집사님이 보증을 섰다가 7천만 원 빚을 졌어요. 근데 부인이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우리들 교회를 한 달 다니더니 화는 안 내고 여보 나하고 사라져서 고마워 그러대. 그래서 그 교회가 어디냐고 해서 와봤는데 초신자가 수요 예배가 길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가정이라는 말만 들어도 감동이 됐대요. 그리고는 이제 그때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3년 동안 버는 족족 한 푼도 안 쓰고 빚을 이제 갚았는데 드디어 저 너무나 세련되신 이 부인도 파출부를 하면서 벌어서 갚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7년 동안 그 버는 돈으로 빚을 갚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근데 빚을 갚았어요. 정말 두 분이 벌어서 빚을 갚았는데 빚을 다 갚았어도 안 된 게 없고 아이는 과외 못 시켜도 대학에 갔고 멀리서부터 오는데 기름값도 다 주셨대요. 수요일, 주일, 목장예배 다 참석하고 수요예배 때 주차봉사를 하려고 새벽 3시에 출근을 하신다는 거예요.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빚 꼬박 갚고 이런 분이 주차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온몸으로 갚아가시는 것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빚 안 갚으려고 자살한다고 그러고 도망다니지 말고 빚 갚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에게 최고의 교육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돈을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살아야지. 어디 200만 원짜리 과외를 시키면서 지금 이제 2만 9천 원짜리 운동화 때문에 난리를 치고 그 다음에 목자 내려놓으라 그러고 주일 목장 가라 그러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초신자가 와서 그렇게 적용을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 목자님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유 교회 떠날라. 아유 걱정되래. 예. 자, 돈 벌어서 빚 갚는데 다 돈이 나가면 낙심이 될 텐데 그렇게 열심히 빚을 갚으니까 짜증이 부인도 짜증을 하나도 안 냈다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예배를 지금 빠지지 않냐고 아이가 공부를 안 한 것 같아도 다 대학에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한 주먹 내려주시면 훨씬 크게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누가 나를 인도할까?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빚졌다고 바람 피웠다고 돈 없다고 비난할 때 우리는 정말 달을 향해 부르짖는 것처럼 아무리 어두워도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정말 달처럼 세상을 비춰줄 수 있는
빛의 자녀들이 어둠의 자식들보다 나은 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이 재물의 문제를 이겨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어요. 하나님과 재물은 진짜 영원한 문제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되지 말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하세요. 불의한 청지기도 훗날을 위해 준비를 했는데 신실한 청지기를 자처하는 우리들도 영원한 천국을 위해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의 두 주인은 결코 섬길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만이 재물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음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을 중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적용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셨죠? 예, 정말 이 돈 때문에 정말 죽고 또 이혼도 하고 가정도 못 살릴 뻔했는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가정도 살고 예배도 살리고 애들도 대학 다 가고. 예, 여기에 비밀을 아십니까? 예, 여기 왔는데도 돈이 우상이면은 막 지옥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마을지기 병원지기님들도 전부 다 서울대학이 좋다 그러니까 뭐 선한 게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좋다는 걸 인정하고 갈 때에 자유하게 내 속이 얼마나 더러운가를 보고 가면은 여러분들한테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인정받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생각해 보시길 원해요. 여러분이 사랑해서 인정을 받습니까? 사람을 돌보아서 인정을 받습니까? 내가 불의의 청지기가 아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말씀으로 재물을 이기고 음란을 이기고 가정을 중수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안타까움과 서러움의 그 중앙에 재물이 있어서 너무나도 인생이 슬픕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재물은 남의 것이고 불의한 것이고 작은 것이라고 하시는데도 그것이 참된 것이고 영원한 것 같아서 내려놓지 못하며 지옥을 삽니다. 이 세상 명예와 행복과 그것은 전부 다 참으로 작은 것이고 불의한 것이고 작은 것이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저에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언제쯤 가면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칭찬받으며 여전히 스스로를 옳게 여기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나도 속고 남도 속는 믿음에서 날마다 스스로 옳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연민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저희 교회에 등장하신 목자의 모든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너무나도 실제 생활에서 적용하기가 힘들어서 이 나눔 나눔들을 주여 들어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참으로 하나님과 경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갈 수 있는, 이 세상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는 그 믿음으로 영원한 처소로 인도해 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모든 지위를 가지고 스스로 옳게 여기는 것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이렇게 가늠으로 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리라고 이 길로 안 가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교회를, 참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말씀으로 재물을 이기고 음란을 이기고 가정 중수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가정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